오늘은 대한경로대학 2기 또 졸업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올해가 경로대학 3년차죠. 근데 처음 시작했던 분들이 여기 그대로 앉아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요. 연약하고 또 힘들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꿈을 안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을 향해 나아갑니다. 도망쳐왔던 애굽인데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은 400년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찬양하며 환호하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바벨론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금 광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들이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바로 그 자리 가나안이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 앞에서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나고 자란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40년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살인자가 돼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40년 동안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아온 모세입니다.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손자벌이 될까요? 아니 증손자벌이 될까요? 그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광야 40년 우리와 함께했던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거할 곳을 우리가 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 40년 우리와 함께했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나의 대적과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 40년 우리와 함께했던 하나님은 내가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나를 안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 40년 우리와 함께했던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바를 모르지만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시련이 있었고 고난의 산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고백을 똑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해방 후 전쟁시대, 정말 보릿고개와 산업혁명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덧 백발이 되었습니다. 젊은 날에 고생한 대가가 무릎수술, 허리수술 안 한 사람 없고 집집마다 정말 식탁에는 약상자가, 약봉지가 가득가득합니다.
일주일의 일과를 이야기하라 하면은 병원 가는 날이 교회 오는 보다 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의 삶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 힘든 날, 그 힘든 시간들 다시 살라고 하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내 자식 새끼들 다 키워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아둥바둥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40년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경로대학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로대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산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고백이 들어있다면 대안교회에는 경로대학의 어르신들이 간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들쳐왔고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모습들, 아픈 아이 병원 데려갈 돈이 없어서 끌어안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습들, 그렇게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셔서 건강하게 십자가 가는 모습 보면서 눈물 흘리고, 또 그 아이가 아버지가 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살아있는 체험으로 고백되어지는 분들이, 고백되고 있는 분들이 오늘 경로대학 졸업식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 세 가지가 없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이 없어 힘들고, 둘째는 건강이 없어 힘들고, 셋째는 친구가 없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고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나아가야 할 터인데 내 힘으로 달려갈 수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합니까? 저 앞이 결승점인데 그 결승점까지 가야 하는데 내 다리가 풀려서 저 앞에 결승점까지 갈 수가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그 손 붙잡고 함께 달려가야 되는데 그 손이 보이지 않아서 한숨 짓고 있습니다. 누가 그 손을 붙잡아야 될까요? 누가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마지막 결승전까지 나아가야 될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센 머리 앞에 일어서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또 경로대학에서 섬기십시오.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눈물을 흘린다 이야기할지 몰라도 대한 경로대학의 어르신들은, 우리 대안교회 어르신들만큼은 나는 노년이 되어갈수록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경로대학 졸업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경로대학 학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내년 경로대학 졸업예배 때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데려간다 하실 때에 그 시간에 후배들 앉혀놓고 후배 권사들, 후배 집사님들, 교우들을 앉혀놓고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남아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 모든 힘을 다해서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경로대학 모든 학생들, 어르신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이사 귀한 경로 사역으로 또 경로대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기 졸업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시작했던 분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대안교회에서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눈물 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산 증인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이사 모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이사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며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을 되어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